A 133쪽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3페이지 타이틀 제목이 법률행위의 뭐죠? 무효. 자, 그러면 이거 왼쪽에 132페이지 서설 있죠? 밑에 표가 하나 있네. 무효하고 뭐죠? 취소. 자, 거기서 주장권자라는 데 있죠. 주장권자 표 들어가시면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다 돼 있죠. 근데 취소는 그 이제 조문에서 무효로 한다 그 문구하고 취소할 수 있다 그 글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거기 무효는 무슨 무효? 확정 무효를 두고 시작하는 것이고 취소는 몇 번? 3번 불확정유를 두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장기간 있네. 확정 무효는 주장기간 제한이 없잖아. 근데 취소는 뭐야? 일정 기간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야. 두 가지. 그럼 제가 순서를 지금 이 순서도 안 했잖아 지금. 뭐부터 해놓고 지금 불확정 유효 그걸 먼저 뭐 해놓고 지금 앞으로 온 거 아니야. 책은 이렇게 앞으로 있는데 순서는 그렇게 가는 게 맞아. 그 이해가 쉽잖아. 이해가. 자, 그럼 우측에 이제 133페이지 법률행위 뭐 있어요? 무에서 서설에서 2번 체킹. 법률행위 불성립과 무효의 구별이 있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성립은 했습니까? 불성립입니까? 성립했죠? 그래서 불성립과 무효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4페이지 갑니다. B 무효의 종류 중에서 자 가로 1번에 절대적 무효하고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체킹하시고 절대적 무효하고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로 3번에 확정적 무효하고 무슨 무효? 불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를 한번 두 가지만 비교해 보겠다. 자, 절대적 무효하고 있고 뭐가 있다?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갑하고 을하고 이 당사자끼리 무효인 경우 이 건너간 제3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병이 이 무효를 뭐요? 전혀 모르고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내용을 뭐야? 알고 들어갔을 때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고요. 선의한테도 무효를 뭐 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누구? 악의에게도 이렇게 다 주장할 수 있으면 이런 무효를 절대적 무효 이렇게 표현하고요. 근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뭐가 됐을 때 무효가 됐을 때 혹시 을로부터 건너간 병이 뭐일 수도 있고요. 선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악이실 때 누구는 보호막이 들어가고 이렇게 선의가 이렇게 보호막 들어가서 누구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고 선의한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악의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있었지. 혹시 이거 기억나 이거? 이거? 혹시 이렇게 해서 제가 선의 제3자 이렇게 해놓고 에? 이게 두껍게 색깔 칠해놓고 아무것도 안 적은 적이 있었지. 근데 여기 글 보이냐고 물어본 적 있었지. 글자 적혀있다고 그랬지 내가 분명히. 어? 선의는 추정되는 게 유리한 거고 응? 선의의 유가실 무가실 따질 필요가 없다. 얘가 보호를 받으면 건너간 정 아기도 묻어간다. 방패 바깥에서 주장할 수 없지만 주장할 수 있는 것 대항하지 못한다 뭐 이런 한 적이 있었어.
요거 얘기하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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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서는 뭐 할 수 없고 줄 수 있는 거 있죠. 바깥에서 뭐 할 수 없는 거, 주장할 수 없는 게 뭐야? 상대적 무효다. 얘한텐 주장할 수 있어도 주장할 수 없잖아. 이게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다 하는 거야. 이렇게. 아, 그러면 이제 무효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네. 무효 결과 들고 선의한테 선악 묻지 않고 주장할 수 있으면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그 다음에 선의한테는 주장할 수 없고 악의한테 주장할 수 있는 뭐다? 상대적 무효. 그죠? 그럼 거기 보세요. 절대적 무효가 뭐뭐가 있는가 봐봐. 절대적 무효의 니은. 의사, 무능력자 법률행위. 그 다음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 그 다음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 다음 불공정 법률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 상대적 무효. 니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막 섞여 있네.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합시다. 이게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죠. 근데 절대적 취소란 말도 있을 수 있고 상대적 취소란 말도 있지 않을까요? 예? 아니, 응용한다면. 그럼 거기 지금 134페이지는 무효 얘기를 한 거지? 예? 절대적인지 뭔지? 상대적인지? 자, 그러면 이제 절대적 취소하고 상대적 취소를 아까 사실은 살짝 넘어갔었어. 143페이지 가보세요. 자, 143페이지 보시면 박스가 왼쪽, 오른쪽 두 가지가 있었다. 네? 표의자 화살표, 상대방 화살표, 제3자가 있었죠. 그럼 표의자가 취소는 누구한테 던지고? 상대방한테 던져라. 누구한테 던지는 것이 아니고 전득자한테 던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취소는 누구한테 하고요? 상대방한테 하고 결과를 들고, 결과를 들고 전득자한테 가죠. 그게 우측이야. 143페이지에 박스 쳐놨잖아. 뭐라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의 효과는, 취소 효과는 누구?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절대적이지만 착오 또는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뭐다? 상대적이다. 또 복잡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 뭐도 있고 절대적도 있고 뭐도 있구나, 상대적도 있구나. 그죠? 그럼 잘 이제 생각해 봐서 이제 효력 요건 잘 생각해 봐. 뭐? 무슨 요건? 자, 효력 요건이 뭐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아니, 왜? 당사자 관련돼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갖출 것. 목적은? 왜 자꾸 이걸 계속 반복합니까? 이거 귀찮아서 맨날 안 보잖아, 여러분들은. 이게 보물섬 지도라고 나중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을 합격, 불합격 시키는 지도라고. 목적이 뭐 해야 돼요?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타당성을 가질 것. 딱 의사표시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시고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요건이야? 응? 효력 요건을 갖추라. 그런 얘기가 돼 있잖아요. 그럼 효력 요건이 1, 뭐니 뭐였더라? 어? 불확정 무효. 2번이
3번이 4번이 3번이 뭐였었어요? 이게 취소고 이게 무슨 무효? 확정 무효라고요. 예? 자, 권리 능력이 없어요. 몇 번일까요? 이거 못 갖추면 1, 2, 3번 중 하나란 말이야. 아, 몇 번? 응? 2번? 의사 능력 없으면? 응? 뭐 이렇게 자신 있어? 행위 능력 없으면? 네? 확실해요? 네, 행위 능력 없으면 뭐다? 3번이야. 자, 목적에서 확정할 수가 없어. 뭘까요? 네? 2번이에요. 가능하지가 않아. 원시적 불능이야. 네? 적법하지가 않아. 강행 규정 중 효력 규정 위반됐어. 네? 타당하지가 않아. 골라봐. 이중 매매가 무효면 어디? 적법 타당. 타당성이죠? 도박빚. 수수료 플러스 알파. 명의신탁 약정 무효. 탈법 행위. 힌트. 돌려받을 수 있어. 벌써 알잖아. 적법성 딱 하잖아. 탈법이 어디에요? 여기, 여기에. 어, 있어요? 그럼 전부 다 2번이네? 그럼 목적 관련해서 고장 생기면 몇 번은 없구나. 아니. 3번은 없구나. 목적 관련돼서 고장 생기면 뭐라는 말은 없어. 취소란 말은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답.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가 않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불일치, 일치 있죠. 의사표시 3단계 시작. 일치, 불일치. 불일치를 알고 한다, 모르고 한다. 세 번째, 알고 하는 것 혼자 했다, 짜고 했다. 혼자 하는 것이 107조. 그죠? 원칙은 뭐고? 4번. 예외는 2번.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단독 허위표시는 원칙이 뭐다? 유효로 보지만 상대방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무효로 보죠. 108조 둘이 짜고 쳤어요. 108조 짜고 했어요. 어? 짜고서 뭐예요? 효력? 무효로 보죠. 응? 109조는 차고야.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고 중과실이 없으면 무효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죠? 몇 번? 3번이네.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는 게 110조 뭐다? 사기 강박이죠? 사경박은 무효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네. 3번이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이게 뭐로 보여? 무. 이거 사. 이거 착이라고. 그러니까 떳떳떳떳 비행기 뭐야? 무, 사, 착은 요거고 나머지 건 털어버리라고. 몇 번으로? 2번.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뭐하고 뭐를 공부하고 있어?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취소를 공부하잖아. 그럼 우리 의사표시 공부할 때 107조. 응? 전항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8조 2항. 전항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9조 2항. 전항의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10조 3항. 전 2항의 취소는 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조문을 들은 적이 있을 거야. 에? 그러니까 의사표시 공부할 때는 이 107, 108, 109, 110조들은 전부 다 마지막 말이 뭐야? 그런 말이 적혀 있었잖아.
그래서 이게 무효인지 취소인지는 일단 제껴놓고 이쪽은 상대적인 것이다. 예? 뭐다? 그리고 당사자 목적 나오죠? 그냥 밀어붙여. 절대적이다. 뭐라고? 그러니까 절대적 상대적을 하나씩 외우지 마시고 의사표시 안에 있는 주문들은 당사자끼리 무효나 뭐가 돼도 취소가 되더라도 선의점쟁이는 대항할 수 없다고 적혀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에서 상대적인 것들은 뭐고 의사표시고 당사자 목적 얘기는 뭐로 간다? 절대적으로 밀어붙이란 얘기야. 하나씩 자꾸 외우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표를 갖고 있으면 계속 이 표를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전체를 한 기준이 넓어져 안 넓어져? 그래서 107조에 놓고서 맨날 가서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거야. 자, 물어볼게요.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됐을 때 절대적 무효야 상대적 무효? 뭘 근거로? 뭐 어려워.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그러면 되지. 뭐가 아니니까? 탈법 행위가 무효인 경우도 있어. 절대적 상대적? 탈법이 뭔지 알아요? 뭐야? 안됨이. 아 근데 몰라도 답 할 수 있잖아. 뭐라고?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지금 이 한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 놓고 외우고 까먹고 하나 놓고 외우고 까먹지 말란 얘기야. 지금 처음에 힘들어도 큰 기준 있잖아. 그럼 큰 기준을 가지고 딱 들이대는 것하고 자제가랑 요가하실 때 하는 것 같아 달라. 여러분 있잖아. 여러분 혹시 청부선언 알아요? 좀 험악한 얘기할게. 청부선언을 딱 했어. 그럼 노련한 선수는 어떻게 돼요? 지나가는데 죽었어. 뭐라고요? 아니 사람 싹 옆에 사람 죽었어. 왜 죽었어? 소리 소름 없이. 그 초보는 어떻게? 초보는 사람 고통스럽게 죽일 거라고. 한방 팍 해서 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사람은 그냥 뭐야 그냥 힘들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 지금 비유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만은 큰 기준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짜증을 이거는 가지고 계속 질끈질끈한 사람하고 처음에는 그게 작은 게 좋아 보여. 근데 처음에는 이제 힘들지만 큰 건 뭐야? 큰 거 하고 나중에 힘이 생긴단 말이야. 절대 상대적 뭐 가지고 놀지 마시고 그 페이지들에서 구매하지 마시고 뭐야? 몇 페이지? 페이지 외우겠다. 페이지 30 몇 페이지? 4페이지 거기 딱 보면 다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뭐에 가는 것만 건너간 제3자가 선의일 때만 보호받고 악인은 보호받지 못한다. 그걸 모를 때는 당사자 목적은 뭐다? 절대적이다. 자, 원시적 불능이 나왔어. 절대적, 상대적. 왜? 그래, 의사표시. 난 몰랐던 의사표시 아니야. 그러니까 의사표시 아닌 것들은 뭐로 가 그냥? 모를 때는? 절대적으로 가라. 불공정한 법령에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왜? 확실해요? 그럼 이제 바로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156페이지 16번 문제 답 보지 마시고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 그러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을 구란 얘기지. 그러면 의사표시 고르면 되겠네? 의사표시 3단계 있잖아. 진의한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 사기형. 그럼 다 금방 나와 안 나와?
설령 원시적 불능이 뭔지 모르고 의사 모르는지 몰라도 의사 표시인 것들만 뭐예요? 상대적. 응? 의사 표시 아닌 것은 뭐로가 일단 절대적으로 가시라 그런 얘기야. 기준 생겼어요? 결론이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복잡하게 할 게 아니고 그냥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절대적과 뭐에 관한 거? 상대적인 것은 예? 뭐다? 기준이 뭐다? 의사표시. 그죠? 그래요. 이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뭐야 저게 도대체 이렇게 힘들 수도 있지만 이걸 뭐하는 순간에는 깨우치는 순간에는 뭐야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 안 틀리겠는데 웬만해서는. 그죠? 그럼 절대적 뭐도 있고 무효도 있고 상대적 뭐요 무효도 있고 또 절대적 뭐도 있고 상대적 뭐도 있어. 그러니까 허위표시 단독 허위표시하고 통정표시가 이 무효란 말이야. 허위표시가 그 다음 백구조하고 몇조 있어? 110조가 뭐야? 상대적 취소라고. 여기 뭐예요? 여기 의사? 나머지 건 그냥 뭐로 가세요? 절대적. 그러면 이건 선악 묻지 않고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야. 이건 누구는 뭐 받고? 그래서 한꺼번에 지금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하고 절대적 취소하고 무슨 취소를? 상대적 취소를 한꺼번에 탁 잡아 드린 거야. 기준이 뭐다? 의사 표시. 그러면 그 문제는 거꾸로 낼 수도 있잖아. 뭐라고? 어느 날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래도 뭐 걸려놓고 의사 표를 놓고 아닌 것도 그러면 되잖아. 기준 뭐다? 의사 표시. 자, 134페이지 다시 돌아가기. 자, 그 다음에 밑에 쭉 가면 가로 3번에 무슨 무효하고 확정 무효하고 뭐가 있다? 불확정 무효가 있다. 자, 불확정 무효는 공부한 적이 있다? 없다? 불확정 무효 공부한 적이 있다? 없다? 있죠. 망나니 아들 무권 대리인 계약이 뭐다? 효력 1번 무슨 무효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었다. 그러다 아버지 본인께서 뭐 해주면? 추인해지면 확정 무효 4번으로 가고 추인 거절하면 2번 확정 무효로 가는 것이 민법에 있었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판례가 뭐냐면 우측에 허가지역의 매매계약이에요. 무슨 계약이요? 자, 유동적 무효라는 타이틀이 있죠. 좀 과거에는 좀 문제를 냈었는데 요즘은 잘 안 내. 근데 모의고사 때는 아주 줄기차게 나와. 그럼 여기 안에서 한 10점 정도를 업시켜야 돼. 여러 가지 종합적인 중요한 법률 용어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이쪽 파트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자, 첫 번째 서설을 볼게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거 사실은 공법에 있는 거야? 민법에 있는 거야? 부동산 공법에 있는 걸 할까 말이야. 그죠? 자, 그럼 줄거진 데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뭘 받아야 한다? 그 뒤에 이러한 허가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 거래 계약은 효력이 뭐야? 발생하지 않는다. 마지막 있죠? 효력이 뭐가 되는다? 자, 그러면 우측 바깥에다가 예? 그러면 이 국토 계획 및 이행하는 이 규정 있잖아요. 그럼 이 규정이 우측 바깥에다가 이게 단속 규정이란 얘기야? 효력 규정인 얘기야? 응? 강행법규는 두 가지가 있어. 뭐하고?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이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 분명히 끝에 뭐라고 적어놨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아직 못을 박아놨잖아. 그럼 당연히 무슨 규정이 있구나. 아니 무엇이 아니고 단서 규정이 아니고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 있구나. 그러면 허가 지역이 선포되면 그 허가 지역에서는 매매할 때 마다 거래할 때 마다 뭐 맡아야 돼? 허가 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대표적인 예, 허가 지역 아닌 곳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그건 유효. 무슨 지역이 아니면 허가 지역 아닌 곳에서 무슨 등기? 그럼 중간 생략 등기한 사람들은 처벌 받아. 또 여러 가지 또 세금도 걷어내고 과징금 가져가겠지. 그러면 국가 세금을 다 걷어냈으면 이왕 등기 그게 된 거. 을 등기 건너갔잖아. 어차피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등기는 뭐 해주자? 인정해주자. 그 무슨 지역이 아닐 때? 근데 이게 만약에 무슨 지역이면? 용서할 수가 없지. 자, 그래서 136페이지.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가로 4번이 있다. 가로 4번 제목이 뭐다? 각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각각의 매매 계약에 관해서 토지 거래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허가를 몇 번 받아야 돼요? 아니 거기 각각의 매매라고 했으면 뭐야? 각각 허가하고 맡을 거 아니야. 그럼 뭐야? 매매 허가 거래할 때 마다 뭘 맡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설령 최종 매수인 자신과 최초 매도인 매매 당사자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했다 하더라도 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 아닙니까? 뭐를 빼먹었으니? 허가 빼먹었으니 당연히 무효이죠. 그러면 4번 옆에다가 요거 써놓으면 되겠다. 제가 말을 줄여드릴게. 무슨 지역? 이렇게 놓고 중생 등기. 무슨 등기? 그럼 여기 허가 지역이 아니면 뭐가 아니면? 중생 등기는 뭐고? 유효할 거예요. 근데 무슨 지역이면? 중생 등기는 뭐다? 왜 무효야? 아니 허가를 빼먹었으니. 아니 허가 맡으러 했잖아. 근데 갑을 허가 빼먹고 을병 허가 빼먹고 갑병만 허가 맡았잖아. 허가를 빼먹었으니 당연히 뭐다? 용서할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여기는 왜 유효일까? 명칭이 여기는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단속 요거는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허가 지역이 아닌 곳에서 할 때는 갑을 매매했죠? 매매했어. 근데 우리 또 병한테 뭐 했어요 지금? 매매를 했단 말이야 지금 매매. 그럼 여기서 뭘 하지 않고 그냥 갑의 등기가 일로 갔단 말이야. 이렇게 등기가 그럼 걸렸어. 각자 뭐 받아? 처벌받고 각종 세금 내야 되겠지. 그렇다고 해서 다시 또 등기를 일로 갔다가 일로 와라 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갈 거니까 이 등기는 뭐 하자? 근데 무슨 지역이야? 그럼 허가 지역에서는 갑을 매매했으면 뭘 맡아야 돼? 근데 허가 안 받고 여기도 매매했는데 허가 안 받고 마치 둘이 매매한 것처럼 뭐 해서 꾸며서 자기들끼리 그냥 한번 못 맡았어. 그럼 이 등기는 뭐가 되는 거야? 무효 등기다 그 얘기예요. 무슨 등기? 그러면 무효 등기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이거 이게 무슨 지역이 아니면 유효지. 근데 허가 지역이죠?
유효무효.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갑이 을한테 팔았어. 판 가격이 5억이야. 얼마? 을이 병한테 판다는 얘기는 결국 5억 판다는 얘기 아니지. 지도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야? 6억에 팔았어. 근데 병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어. 에? 근데 현재 시세가 10억이야. 얼마라고요? 그러면 허가 지역에서 뭘 빼먹었어? 이렇게 넘어갔지? 무효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 갑이 고민을 해야 돼. 어? 갑이 인간의 길을 갈 건지 법의 길을 갈 건지 한번 고민해 보라는 얘기야. 인간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인간의 길을 가려면 다 너희들 복이다. 너 얼마 챙겨 먹고, 1억 챙겨 먹고, 너는 사가지고 얼마? 4억을 올린 건 너의 복이다. 그런 복도 있는 거야. 나도 오겠지 하고서 뭐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갑자기 무슨 길을 가고 싶어? 법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에? 아니, 이 갑이, 어? 가서 자수한단 말이야. 뭐 한다고? 가서 자수하라고. 난 잡아가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드러나 안 드러나 이게? 그럼 무효지. 그럼 자수에 가서 뭐야? 일정한 뭐 받아? 철 받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것이 무효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지가 뭐 해놓고 스스로 강행법규를 뭐 해놓고 위반해놓고 이제 와서 이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 신의 측에 반합니까? 신의 측에 반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뭐 해놓고 위반해놓고 이제 와서 이것이 뭐다? 무효 주장하는 것. 자, 허용합니까? 허용하지 않습니까? 네?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잘 안 들려. 뭐 섞여 있어, 지금. 허용합니다. 뭐 한다고요? 자신은 뭐 해놓고, 지가 뭐 해놓고, 강행법규 스스로 위반해놓고,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이것이 뭐다? 뭘 쓰는 것은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됩니다. 허용됩니다. 단, 이 내부전은 어떻게 돼요? 내부전은 뭐예요? 저놈의 인간 뭐야? 다시는 거래하나 봐라. 이 거래에서 넌 분명히 뭐 할 거다, 내가. 이 업계에서는 분명히 뭐 할 거다. 축출해버릴 것이다. 이름 바득바득 할 거라고. 근데 법은 허용하지 않아요. 국가는 즐기죠? 왜 즐겨? 아, 저리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얘기 안 하면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원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지. 아니, 누구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없어야 될 문제 아니야. 근데 이미 저질러 놨지? 주장해도 없던 걸로 가지?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뭐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없애서 도로 원위치 시켜놓은 거니까 실측에 반하지 않는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야. 근데 개인적 입장에서는 뭐야? 열 무진장. 봤죠? 그럼 강행법규 위반한 자가 스스로 신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뭐에 반하지 않는다? 신측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이것을 제가 강의할 때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런 뜻이야. 똑같아. 미성년자가 지가 모여놓고 사고 쳐놓고 뭐 되기 전 성년 되기 전 지 과거의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해주는 것도 뭐에 반하지 않는다? 신측에 반하지 않아. 사실은 논리 모순이지. 아니, 지가 모여놓고
사고 쳐놓고 이제 와서 그걸 뭐 하겠다는 것은 취소하겠다는 것은 지 선행 행위와 후행 행위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사실 안 맞는 거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은 뭐 한다? 신의 측엔 뭐 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니까. 이것도 강행법규 뭐 한 사람이? 위반한 자가 나중에 뭐 주장해도 국가 입장에서는 없던 것을 도로 없던 걸로 가는 거니까 신의 측엔 뭐 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한다? 자수해서 뭐 찾자? 광명 찾자. 자, 거기 한 이유는 뭐 때문에 하는 걸까요? 네? 왜 한지 아시죠? 왜?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허가지역 규정이 무슨 규정이라는 것 때문에 강행 규정 중 무슨 규정? 효력 규정이야. 자, 135페이지 다시 가세요. 그래서 그 줄거진데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허가지역의 중생등기는 효력규정이니까 당연히 뭐다?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한번 인식해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가로 2번 보세요. 뭐 없이? 허가 없이 체결된 토지거래계약의 효력 있죠?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 일단 뭐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소급해서 뭐가 되고요. 확정유효 4번이 될 것이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소급적으로 무효로 뭐가 돼요? 확정 몇 번? 2번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뭐 받기 전까지 허가 받기 전까지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 즉 무슨 무효?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 무권대리랑 비슷하죠? 그럼 거기 2번에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 있습니다. 자, 가로 1번 있죠. 거래계약상 법률관계 있죠. 옆에다 써보세요. 화살표. 매매 효력. 매매 효력. 화살표 있다. 아니 없다. 미안합니다. 없다. 매매 효력 뭐예요? 없다. 자, 맨 밑에 당사자 간의 협력 의무 있습니까? 옆에다가 자 협력 의무 있다 네 글자로 표시했습니다. 무슨 지역? 허가 지역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 무슨 효력? 첫 번째는 매매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밑에 가서 뭐는? 협력 의무는 뭐예요? 자, 여기 이제 없다고 뭐하고 있다 가지고 이제 풀어가는 거야. 실마리를. 없다고 뭐예요? 있다. 자, 그러면 거기 1번에 1번 있죠? 계약상에 무슨 청구? 자, 허가 받기 전에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걸 가로로 묶으세요. 채권적 효력이 뭐 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여기다 설명할게요.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자, 563조. 자, 한쪽이 뭐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재산권 이전할 것을 뭐 하고, 약정하고, 상대방은 대금 지급할 것을 뭐 했다? 약정하면 자 매매라는 계약이 체결되죠. 매매는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합동행위다? 자 매매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죠? 효력이 뭐한다? 발생한다. 조문 그대로 했어요. 재산권 이전 약정하고 이쪽은 대금 지급 약정함으로써 뭐예요? 효력이 생긴다. 그럼 갑은 어떤 효력이 생길까요? 갑은 갑한테는 달라 뭐예요? 대금 채권적 효력이 발생한다. 거꾸로 을은
반대 거 달라는 건 뭐죠? 재산권 달라는 채권적 효력이 뭐한다? 발생한다. 그러면 이게 효력이 발생하면 이 갑의 채권은 을한테 뭐로 비춰요? 이거 을한테 비치면 이게 된단 말이야. 대금 뭐가 돼요? 채무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걸 갑한테 대입하면 어떻게 돼 이거는? 응? 재산권 뭐가 된다? 채무가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용어 나오죠? 채무 뭐예요? 하나 볼게요. 채무야 불이행이 된다. 이다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돈을 못 주는 건 이행지체라고 그래요. 뭘 한다? 이행지체 문제 들어가면 상당 기간 정해서 최고를 해야 돼. 아셨어요? 그래도 안 갖고 와. 이제 그때 하는 해제가 이 해제예요. 무슨 해제? 법정해 때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코스는 자동이야. 법정해 들어가면 이제 각자 받은 거 다 뭐 하세요? 원위치 하세요. 그게 무슨 해보? 그 다음에 포인트가 뭐죠? 이게 뭐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자 이게 지금 허가 지역입니까? 허가 지역이 아닙니까? 보통 허가 지역 아니죠? 허가 지역 아니란 말이야. 근데 거기 지금 거기 허가 지역에서는 뭐 받기 전까지 키워드가 뭐가 없다고 그걸 자격하란 말이야. 둘이 뭐 했어도 계약했어도요 허가 받기 전에 중도금 주기로 약속하는 경우도 있지. 허가 받기 전에 중도금 주기로 약속하는 경우도 있죠. 허가 지역이 아니면 중도금 안 주면 일로 와 이렇게. 근데 무슨 효력이 없다 했으니까 이 채권적 효력이 없단 말이야. 이게 대금 채권이 있어 없어? 그 사람도 없어. 설령 약속했어도 대금 채무도 없는 거야. 약속한 돈을 안 줬죠? 채불리 이다 아니다? 지체 이다 아니다? 법정 해제 원상회복 안 됩니다. 출발이 뭐가 없다 했어요? 뭐 받기 전까지? 그래서 2번에 1번 보시면 뭐라고 됐습니까? 허가 받기 전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즉 허가 받기 이전 상태에서는 매도의 대금 지급 청구권이나 매수인의 수익권 이전 등기 청구권 효력이 전혀 뭐 하잖아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채무 불이행한 계약 해제권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서 이행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이행 청구권이 부정되는 결과 키워드가 나오네. 무슨 불이행? 자, 법정 해제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 그입니다. 무슨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응? 이거. 매매 효력이 뭐야? 없으니까.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허가 지역에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 해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한편 이제 밑에도 가보세요. 맨 밑에 2번 있죠. 협력 의무 이행 청구 있죠. 다음편 넘겨보세요. 기업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서로 뭐할 의무?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죠. 따라서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에서 무슨 소구? 협력 의무의 소 가능하죠. 또 협력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가 뭐예요? 가능합니다. 기억, 니은 묶으세요. 그래도 거기 디귿이 두 개나 있네. 두 번째 디귿 있죠? 거기다 기억, 니은을 연결하세요.
기역년 연결한 것을 어디다가? 두 번째 디귿. 그러나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야. 이 해제가 무슨 해제? 법정 해제할 수 없습니다. 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은 박스 하세요. 동시행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 거기지. 보세요. 무슨 의무와?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그럼 이제 설명해 볼게요. 자, 뭐 받기 전에? 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럼 을은 이제 뭘 주겠어요? 응? 계약금을 줬겠지. 그죠? 줬을 거라고, 계약하면서. 그리고 여기 뭐 받기 전에? 여기서 뭐 주기로 약속했다. 지금 약속을 했어요. 자, 1억. 이게 뭐 5억. 자, 나중에 허받고 뭐 주기로? 잔금 2억 주기로 했어. 그러면 갑은 을한테 처음에 뭐 받고? 1억 받고, 그 다음에 이 중도금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자금 계약이 있겠지. 갑도 다른 것을 뭐 사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랬는데? 뭐 주는 경우에요. 근데 을이 뭐 할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는 거예요. 지급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갑은 뭐라고 또 떠들 거예요? 뭘 안 주니? 이거 뭐다? 이행. 이행, 지체다, 이행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입장은 그 말이 맞지. 근데 법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허가 받기 전까지는 각자 각자 채권을 인정 안 한단 말이야. 아셨어요? 인정 안 하니까 이쪽에서 뭐 주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뭔 줄 알고? 예? 이걸 해제시켜야지 다음 걸 진행할 수 있거든. 이행 지체 아니죠? 무슨 해제할 수 없어? 다 안 돼. 됐습니까? 그럼 이제 갑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뭘 안 줘서 중도금 네가 안 줘서 나 협력 안 할 거야. 네가 뭘 안 줘서 나 협력 못할 거야. 이렇게 갑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법적으로 이 말이 맞는 걸까 틀린 걸까 생각하라는 얘기야. 약속대로 우리 뭘 안 줘서 나 뭐 못하겠다, 협력 못하겠다, 이렇게 갑은 얘기할 거란 말이야. 이 갑의 이 주장이, 예? 법에서 봤을 때는 맞는 얘기일까 틀린 얘기일까? 응? 틀린 얘기야. 인간적으로는 이 말이 맞지. 네가 뭐 하자니까 협력 못해서 할 거라고. 근데 이건 동생 관계가 아니야. 왜? 이것도 그런 거야. 이거 매매 계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협력 의무는 있어 없어요? 그 없는 것하고 있는 것은 무슨 관계가 아니야? 동생 관계가 아니어서 박스 쳤단 말이야. 거기 무슨 의무는?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무슨 관계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협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러면 특히
메이드온 같은 경우는 자금 계획을 저렇게 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중도금 받아서 저쪽에 다른 곳에 건너주려고 약속해놨는데 저쪽에서 일부러 중도금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본인만 손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할 때는 허가적에서는 뭐 받기 전까지? 허가 받기 전까지 중도금 받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문제 발생하면 혼자만 뭐예요? 난리치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응용력을 물어보겠습니다. 자, 매매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자, 근데 무슨 효력은 있죠? 협력 의무는 있다죠?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읽겠습니다. 응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Q1. 자,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장래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자, 시험 문제에 가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나왔네?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장래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자, 힌트 드릴게요. 자, 이건 무슨 지역 아니죠? 허가 지역 아니죠? 채권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있었지. 그럼 매수인은 재산권, 채권 있지. 그럼 이 사람의 장래 등기 청구권 발생하겠지. 장래 등기 청구권 있지만 현재 본등기 할 수는 없네. 그래서 현재 임시로 무슨 등기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죠? 있죠? 근데 여기 무슨 지역? 매매 효력, 채권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맞춰보라고. 없어요, 왜? 그러니까 뭔 내용인지 몰라도 느낌이 있다 없다는 설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매매계약 효력, 채권적 효력은 없다고 했으니까 가등기 할 수 있을까? 여기 연관된 것은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얘기야. 또 하나 봅시다. 그러면 Q2. 에? 자, 매수인의 뭐 가지고요? 응? 매수인 뭐 가지고? 수익권 이전 뭐 가지고? 등기 청구권 가지고 매도인이 또 팔아먹을까봐 가처분 금지. 뭐요? 가처분 금지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왜 없어요? 이게 없다고 이런 게 지금 뭐 받기 전까지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없는 거 가지고는 없는 거 가지고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Q3. 자, 협력 이행 청구권을 가지고, 자, 가처분 금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응? 왜 있어요? 잘하시네. 지금 왼쪽 오른쪽 서러우니까 대충 아는 것 같지. 시험장 가면 막 섞여 있잖아, 막 이렇게. 그때 있다 없다 결정할 때 생각하라고. 아, 그때 채권적 효력이, 매매 효력이 없었고. 뭘 있었다? 협력 있을 거야. 그럼 있으니까 뭐야? 있는 거 가지고 뭐로 가고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없는 거 가지고는. 없는 거 가지고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136페이지에 표시는 하지 마시고요. 3번만 읽어보세요. 메뉴에 동그라미 3번. 있어요? 그럼 앞에 지 가볼까? 135페이지. 여기 중간에 3번?
뭐라고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뭐가 없으니까. 매매 효력이 뭐야? 없으니까. 큰 균 잡으란 말이야. 아, 허가 지역에서는 뭐 받기 전? 허가 받기 전 매매 효력은 없구나. 채권자 효력 없죠? 근데 무슨 의무는 있구나? 협력할 의무는 있구나. 크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거 두 가지를 가지고 먼저 잘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거기 보시면 이제 해약금 해제란 말 하나 있어. 동그라미 4번에 135페이지 동그라미 4번 있어. 무슨 해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해약금 해제는 뭐하다? 가능하므로 교부자는 뭐하고? 포기하고. 수령자는 뭐해서? 배액상환하고.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약금 해제는 뭐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채무 불이행을 문제 삼는 해제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뭐는 지급했으니? 계약금은 지급했으니 이행 착수 전 뭐 할 수 있다?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죠? 순서가 무슨 지역에서? 지금 허가 지역이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둘이서 무슨 계약을 하고? 매매 계약을 했다. 근데 이 매매 계약은 뭐 받기 전까지? 효력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을은 분명히 뭘 줬어요? 계약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계약금 주게 되면 이행 착수전. 또 만약에 여기 이제 뭐 맞고? 허가 맞고 여기만 이행 착수. 즉 여기 이때 중도금 주기로 약속한 경우 뭐 주기로? 이게 가장 안전해. 뭐 받고? 허가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 주고 하기나. 이 중간에 했다가 나중에 안 주면 골탕 먹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계약금을 주게 되면, 계약금 줬죠? 그러면 갑이든 을이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도 뭐 할 수 있고요. 해약금 해 가능해요. 앞으로 해야랍니다. 해약금 해제는 뭐다? 해 가능한 거야. 이건 채무 불이행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셨어요? 그러면 중간에 여기서 뭐 주기로 약속을 했어도 무슨 해제는 안 된다. 응? 무슨 해제는 안 된다. 법정 해제는 안 됩니다. 채권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허가 지역에서 뭐 받기 전에? 허가 받기 전에, 그래서 136페이지 가시면 박스에다 딱 정리해놨어. 핵심 체크에 1번 있죠. 무슨 해제? 법정 해제하고 해약금 해제권 있죠. 두 가지를 반대 표시하세요. 허가 받기 전 법정 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채권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단 채무 불이행을 문제 삼지 않는 무슨 해제? 해약금 해제는 뭐하다? 가능하다는 것. 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6페이지 밑에 보면 확정적 뭐가 되는 경우,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확정적 뭐야?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확정적 무효의 대표는 첫 번째, 거기 2번 있죠. 불허가 처분 가로 묶으세요.
허가가 안 나면 뭐가 되죠? 확정적 무효가 된다. 한편 우측에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죠. 2번에 1번입니다. 허가 처분. 뭐가 떨어지면? 처분이 떨어지면 뭐가 가능하다? 확정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지역에서, 그러니까 허가 지역의 출발은 꼭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허가 지역의 출발은 방금 했었어요. 무슨 효력은 없는데, 채권적 효력은 없어. 근데 무슨 효력은 있다는 거? 응? 협력 의무는 뭐예요? 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답 쓸 때 실마리를 풀어 가세요. 그러니까 효력은 없으니까 무슨 해제는 안 돼도 뭐는 가능하다? 해약금 해제는 뭐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면 돼. 그럼 이제 두 가지를 한 거예요. 뭐하고 뭐 한 게 이거 지금 아까 뭐 한 거 여기 불 확정 유효 일로 가는 것 일로 가는 것 그다음에 1번 여기서는 허가 지역 한 거지 무슨 지역 허가 받기 전 매매 효력은 없다 근데 뭐는 있다 협력 의무는 있다 그 두 가지 한 거야. 그럼 이제 이 허가지역에서 네 가지가 나온 거예요. 네 가지가. 첫 번째가 허가지역 이 자체가 이제 모의고사 때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무슨 지역이요? 그러면 허가지역 이 자체가 하나 거론되고 두 번째는 뭐가 거론될까요? 응? 법정 해제가 거론돼 있죠. 또 세 번째는 해약금 해제가 거론돼 있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중생 등기가 거론돼 있다고. 무슨 등기요? 그럼 몇 문제짜리야? 몇 문제? 네 문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또 나아가서 모두 지금 방금 전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것도 용어가 들어가 있었어요. 무슨 건? 이거 확대되는 거 이렇게 문제 잡고. 그래서 무슨 지역? 허가 지역을 좀 힘들어도 찾고 읽어 좀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8페이지 무효행위의 전환 한번 가봅시다. 뭐요? 자, 138조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뭐하고?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뭐했더라면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뭐하다? 의혹하였으라고 인정될 때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갖는다. 즉 무효행위를 유효로 뭐하겠다? 전환하겠다. 그런 의지야. 그럼 여러분들 혹시 계약서를 맺었어요? 갑하고 오라고? 자, 전세권 계약을 맺었어. 무슨 계약이요? 자, 이게 날짜가 3월 1일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전세권이 되려면 물권법에 뭐가 되려면 전세권이 되려면 반드시 머스트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전세권은 등기를 안 돼 있습니다. 뭐 안 된 전세권? 등기 안 된 전세권이야. 그러면 무슨 권으로서는 꽝이다. 응?
전세권으로서는 뭐야? 효력이 없다는 얘기야. 법에 있는 물권법의 전세권은 반드시 뭘 했어야 돼요? 등기해놓고 출발해야 되거든. 근데 뭐가 안 돼 있어? 그럼 전세권 효력이 없는 거지. 자, 갑은 대전에 사는데, 을은 제주도 살아. 네? 그러니까 주인이 어디 살아요? 주인이 제주도 살아. 그러면 전세권이 무효면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 있어?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 있을까? 임대차거든. 뭐다? 그러면 4월 1일 날 다시 주인이 못하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이제 관계없는 무슨 계약을 체결해야 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임대차는 뭐다? 어디 있어? 채권의 뭐는 임대차는 뭐 하지 않아도 좋다. 그게 이제 캔 등기야. 뭔 등기? 해도 좋고 안 해주는 거야. 그럼 이제 비로소 4월 1일 날 이제 뭐 맺으면 다시 와서 계약 썼지. 그럼 비로소 이제 무슨 대차? 임대차로서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그 얘기야. 이게 얘기하면 지금 가정해보면, 그럼 여기서 우리 에? 집이 제주도니까 대전에 집이 있는데 다시 또 어디로 내려가고 갔다가 다시 이것 때문에 다시 또 뭐야? 올라와서 뭐야? 임대차 하려면 시간 걸려 안 걸려? 그럼 여기 뭐가 있는 거야 여기에? 공백이 생기지? 그렇잖아. 이 공백을 없애는 방법은 뭘까? 없애는 방법이 뭘까 하는 얘기야. 우리 올라오기 귀찮지? 귀찮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전화해서 뭐라 그럴까? 자, 계약서 펴보세요. 우리 가만히 전화해가지고. 계약서 폈죠? 거기 뭐라고 적혀있어? 전세권. 계약서 돼 있지? 그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둘이는요, 앞으로 그 전세권은 임대차로 고쳐 읽읍시다. 에? 그 다음에 계약서 보니까 전세금 난이 있어. 이거 앞으로 우리는 보증금으로 봅시다. 에? 자, 주인을 전세권 설정자라는데, 앞으로 저는 임대를 할게요. 전세권자는 뭐로 보시고, 임차인으로 보세요. 계약기간은 똑같습니다. 그 전화 끊어. 그럼 다시 올라올 필요가 있는 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백을 없애는 방법은 뭐야? 무슨 계약서는 있어? 계약서는 있잖아. 그 전세를 뭐로 읽으면 돼? 임대차로 읽어주고 전세금은 보증금 읽어주고 전세권 설정자는 임대인을 읽어주고 전세권자는? 그럼 공백을 메꿀 수 있습니까? 그럼 뭐로서는 무효이지만 뭐로? 임대차로 유효로 전환하자 그 얘기야. 그게 무슨 행위의 전환? 그러니까 무효행위를 유효로 뭐하겠다? 전환하겠다. 그 얘기야. 자, 그럼 이제 하나 이제 재밌는 판례를 하나 볼게요. 우측에 보충학습이 있어요. 보충학습 가시면은 2번이 있을 거야. 요식행위로부터 요식행위 전환 있죠? 거기 첫 번째 것만 설명드릴게. 1번 제목이 뭐죠? 네, 그거 나왔어요. 거기 있는 1, 2, 3번 있죠? 왼쪽에다가 신분행위라고 하나 적어놓으세요. 신분행위. 가족행위라고 그래요. 무슨 행위? 재산행위가 아니고 뭐다? 가족행위. 신분행위의 전환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판례야. 갑하고 을하고 자 결혼을 해서
혼인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뭐가 되어 있다? 자, 이렇게 혼인 신고되어 있는 이 이런 것을 우리가 법률 용어로 법률 혼이라 한다. 무슨 혼? 그러면 법률 혼에서 여기서 아이가 탄생해야 되죠? 응? 혼인을 우리는 뭐라 한다? 법률 혼. 뭐가 돼 있어야 돼요? 혼인 신고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서 갑이 바깥에 나가서 병이란 여자분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이라는 자식이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갑하고 병 관계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네? 네? 사실은? 네, 그러면 이렇게 사실은 적어 놓을까요? 절대 네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예? 네?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데 밖에 나가서 이런 것은 사실이라는 게 아니죠. 어? 뭐라 그래요? 불륜? 불륜 아니지, 그거는. 이걸 부드러워, 이렇게 표현하자, 이게. 무슨 관계다? 축적 관계다, 이런 얘기야. 더 부드럽게 표현해 보세요. 축적 관계를. 부첩이나 축첩이나 똑같은 얘기지, 뭐. 내연관계? 뭐 드럼에 사랑과 전쟁 모셨나 봐. 법령으로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또는 타당성 없는 법률행위 부드럽게 표현하면 예? 아시세요? 그러면 이 정을 뭐라고 그래? 응? 그럼 여기가 혼인이지. 이거 혼인 중이야? 이건 혼 왜야?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게 뭐라고? 혼인 왜? 출생자라는 얘기야. 자, 이 혼의 출생자가 갑자기 이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이 속으로 들어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혼인 중 갑자기 뭐로 둔갑돼서 친생자로 둔갑해서 가서 무슨 신고를 했다? 출생신고를 하였다. 그 얘기예요. 자, 이 출생신고는 자, 있을 유자 유효 일까요? 무효일까요? 유효 무효 네? 무효야 무효? 아 유효기요? 여기요? 이전에 어디서 강의하고 있는데 저녁 때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분이 수강생이 학원에 전화 와서 그 교수님 바꿔라 그래가지고 저를 바꿔줬어요. 근데 남자분이 이제 술이 좀 되셨어. 지금 싸움이었다는 거야. 지금 이 싸움이야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 출생신고 유효인지 무효인지 지금 둘이 술값 내기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어디다 유효라고 생각한다. 그래 같이 술 먹은 저 사람 뭐야? 교수님 판단 내려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예, 무효다. 무효다. 그러니까 그분이 화를 내는 거야. 막 술 취했으니 뭐라고 그래요? 아 이게 왜 유효지 왜 무효입니까? 왜 무효입니까? 무효였어요.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이건 이 출생신고는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야. 혼인의 출생자를 갖다가 뭐라 한 거.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효가 아니고 뭐야. 위력하신 분들은요.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신 분들이야. 감성이 굉장히. 법은 감정을 제거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 갑이
적어도 사람이라면 뭐라면 지가 사고 쳤잖아. 그럼 나중에 가서 뭐 해야 돼? 내 자식입니다. 무슨 신고? 인지 신고를 해야 되지. 그죠? 인지가 뭐냐면 내 자식이다 그런 얘기야. 근데 가끔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어떤 분이 유명한 사람인데 갑자기 어떤 성년대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 이랬나고 그러면 놀래잖아. 내가 오늘 언제 났느냐? 왜? 속으로는 뭐 하고 싶어도 아 반가워. 근데 자기가 뭐가 있으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자기가 자신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뭐 옛날에 사고 쳤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뭔 소리냐고 인정 안 한다. 그럼 자식이지 뭐야? 그래요? 그럼 법원에 뭐 제기한다고 뭐? 무슨 소? 친생자 확인해서를 제기한다고. 그럼 뭐 하자고 그래요? 아니 뭐 검사하자고? 무슨 검사하자고? 그 검사 딱 들어가서 이렇게 소송 이렇게 진행하는 도중에 슬슬 없어져. 뒤에서 만나서 뭐야? 이게 자꾸 바깥에 들어오지 말고 뭐야? 뒤에서.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럼 여보세요. 이거 인지 신고를 했어요. 이게 출생연도가 만약에 이게 2000년도인데 지금 몇 년이야? 2015년만 이 비로소 유효가 되겠지. 이건 정상이지.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인지 신고할 때까지 이 오랜 세월 방치하면 누가 죽어? 얘가 뭔 잘못 있어? 그러면 이 공백을 없애는 방법은 뭘까? 아까 얘기했잖아. 뭐 전세권 설정이라고 그러면 뭐로 고쳐낸다?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처음에 한 이 무슨 신고를 다시 따라할 필요 없이 무슨 신고로? 인지신고로 인정하겠다. 그런 뜻이야. 다시 뭐 할 필요 없다? 아니, 다시 뭐 여기 인지신고하지 않고 최초엔 뭐를 갖다가 출생신고를 뭐로? 인지신고로 고쳐서 읽겠다. 그럼 공백이 없잖아.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 거기 2번 봐. 2번 뭐예요? 무효인 출생신고를 뭐예요? 입양신고로 전환 인정한 해. 원래는 입양한 해야. 그럼 무슨 신고를 해야 돼? 입양신고를 해야 되는데 입양하게 되면 혹시 그 아이가 뭐 받을까봐? 혹시 또 상처 받을까봐. 살면서 아, 내 부모가 누구고 이런 게 굉장히 어떤 때는 뭐야?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남들 보면 다 괜찮다 얘기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뭐야? 충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배려 때문에 뭐였어요? 마치 자기가 난 책은 뭐였어? 출생신고 한 거야. 자, 그 출생신고는 유효, 무효? 이 정상 왔네. 돌아왔네. 왜 무효? 아닌 것을 인 것을 했으니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 출생신고가 무효였으면 방치하면 안 되지. 그럼 나중에 또 뭘 해줘야 돼? 입양신고. 그래서 뭐 가슴으로 키운 자식에도 뭐요? 낳은 자식보다 뭐야 가슴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또 뭐 할 필요 없다. 입양 신고하지 말고 최초엔 무슨 신고를? 그 출생 신고를 그냥 뭐로 그냥 입양 신고로 바꿔서 읽으면 공백을 메꿀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뭐의 전환? 무유행의 뭐다? 전환이에요. 또 하나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네, 그럼 이제 오늘 하는 거 정리합시다. 오늘 뭐 했어 도대체? 응? 아니 저 효력요건 가지고 효력요건 가지고 저기 뭐야? 불확정 유효가 취소가 확정 무효로 갈 수도 있고 확정 유효로 갈 수도 있어. 취소할 때는 일정한 자만 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내만 해야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오늘 가서 미성년자 부를 때 뭐라고 불러? 땡전 너 일로 와봐. 너는 취소는 돼도 취는 안 돼. 대신 나는
취소되고 추진된다. 근데 그걸 딱 조문을 놓고서 확인하면서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잘못돼서 뭐냐면 맨날 집에 가서 야 땡전 일로 와봐. 말은 맨날 하면서 문제 풀 땐 틀려. 그럼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뭘 보고? 조문하고 마치 쓰면서 연습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불확정 무효 있죠? 허가적 있죠? 하나가 없다 이랬지. 하나가 뭐고? 매매 효력, 채권적 효력 없었지. 근데 뭐는?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 중도금 지급 채무 안 준 것하고 협력 의무 안 하는 것은 동생 관계가 아니죠. 없는 것하고 있는 것이 무슨 관계는 아니다. 동생 관계는 아닐 겁니다. 그 절차를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 고생들 하셨어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